제가 앞으로 이 컨텐츠를 계속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게 시청자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참여를 해주시는 시청자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영어를 하고 뒤에는 이제 한국어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앞으로 이걸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프리카 방송인데 무슨 숙제냐 라고 하는데, 제가 게시판을 하나 만들 겁니다.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댓글로 토론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의 컨텐츠를, 상황을 그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고 지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소통을 해보시는 겁니다. 룰은요, 야 임마, 니는 어? 니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도 없냐? 야 이 새끼야, 니 어떻게 이렇게 냉철해? 요렇게 인신공격을 하면 안 되고요. 항상 객관적인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을 참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꼭 하고 싶은, 제가 교육사업을 준비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교육사업의 키가 바로 이 논리적인 크리티컬 띵킹인데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냥 주입식으로 여러분들은 따라와 하면은 따라가는 그런 삶을 많이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요일 날에는 컨설팅 시간이 있는데요. 그 컨설팅 시간 때 너무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thought processing,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 부족하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돼서, 제가 아프리카지만, 이거는 EBS에서도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진짜 어디에도 없다? 이게 진짜 구하준 컨텐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거를 아프리카에서 재밌게,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서 이걸 하기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들 critical thinker가 되셔서 저희 방송을 참여해 주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결국 면접,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거든요. 구하준을 교육청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이거는 영화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영화의 한 장면을 먼저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상황을 주어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들 빠르게 진행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듣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영화 제목은 Vertical Limit입니다. 자, Vertical Limit이 뭐죠? 수직의 한계죠? 자, 수직의 한계면 뭐예요? Vertical Limit. 지금 Climbing, 자, 절벽, 암벽 등반을 하는 친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Vertical 하면은 수직이고 Limit이면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 vertical limit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빠와 그 다음에 아이, 아들과 딸이 같이 절벽을 등반하는, 암벽 타는 게 취미인 이 세 부자 부자지간의 이 세 명이 같이 이제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은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이렇게 절벽을 등반하고 암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얘가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절벽을 타고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죠.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 명이, 여기 아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들이 있고 여기에 지금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암벽 등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암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서로 장난도 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안전을 지키라고 하죠. 안전을 지키라고 해서 이 anchorage, 요거 안전 핀을 이 절벽의 틈 사이에 꽂아야 이 사람을 지탱할 수가 있는데, 이 안전 핀을 꽂지 않았다고 아들이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쟤 안나 저거 앵커리지 안 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말을 믿고, 야, 너 그거 안 끼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볼게요.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자, smart climbers always wear belt and suspenders. 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Smart climbers always use belt and suspender. 뭐죠? Smart climbers, 뭐죠? 똑똑하고 지혜로운 등반가는 always wear 무슨 뜻이죠? 항상 입는다는 거예요. 뭘 입는다는 거예요? belt, 안전벨트와 서스펜더 딱 묶어주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꼭 착용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무슨 뜻이죠? 네가 얼마나 경험이 많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Smart climbers always use belt, wears belt and climbers.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Dad. Two cams are safe. Three's even better. Dad. 자, three cams is even bet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Three cams are even better. 무슨 뜻이죠? 그 아까 anchorage 이거 끼는 거를 세 개, 네 개를 낄수록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dad.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ad. 무슨 뜻이야? 아빠. 아빠. 그런데 아빠가 안 들어. 아빠. 계속 안 듣는 거예요. 이 여자애는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Not kidding, Annie. 그랬더니 아빠가 또 얘기하죠. Not kidding, Annie. Not kidding, Annie. 자, not kidding. 뭐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는 뜻인데, 이거를 의역을 하면은 무슨 뜻이죠?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거야. 그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Not kidding. 아빠 얘기하죠. Not kidding. 야, 진심이야.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빠 말 새겨들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자,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리드를 하고 있죠. 암벽을. 그랬더니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He's even 들어볼게요.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자,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on the wal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죠? 아무도 우리는 너가 그 안전장치를 꽂기 전까지는 절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안전장치 꽂아. 안전장치 꽂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오늘 여러분들 조금 영어가 잘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영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상황이 설명이 다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너무 영어가 안 들린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계속 들어볼게요.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Two cams are safe.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그랬더니 아빠가 야, 나 계속 갈 거야. 너 그거 빨리 달 때까지 나는 앞으로 안 움직인다. 했더니 애니가 완전 빡친 거야. 아, Dad. 아빠, 그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점점 더 빡쳐서, 아, 아빠, 그거 아니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썩소를 날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Dad, I have three cams. He's just yanking your chain. Dad, I have three cams. 뭐죠? 저 이미 벌써 세 개를 이미 벌써 저 안전장치에다 꽂아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Watch out! 그런데 갑자기, Watch out!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Watch out! 무슨 뜻이에요? Watch out! 무슨 뜻이죠? 조심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이 가방이 하나가 떨어지죠. We got amateurs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자, 그랬더니 이제 남자 오빠가 Check your safety! 하는 거예요. 자, Check your safety! 무슨 뜻이죠? 안전장치 다시 한번 점검해!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Check your safety!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다른 등반가들이 있는데 그 등반가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발을 지나쳐서 이게 스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줄이 떨어지면서 그 가족들이 있는 줄을 엉켜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 명이 다 같이 그 줄에 엉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떨궈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그 앤이라는 그 딸이 안전장치를 세 개를 박아놨죠. 안전장치를 세 개를 박아놨는데 그 세 개에 지금 아들,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명 떨어졌던 그 두 명이 지금 한 줄에 다 매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높은 절벽에 지금 그 한 줄에 이 안전장치 세 개로 모든 사람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제 그 안전핀이 세 개는 원래 한 사람이 지탱해야 되는 건데 다섯 명이 지금 앉아 있으니까 그 하나에 다섯 명이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전장치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벽돌 틈에다가 안전장치를 박아놓은 건데 그 안전장치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Oh my god, it's not gonna hold. It's not gonna hold. 라고 얘기했어. 무슨 뜻이죠?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It's not gonna hold.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랬더니 하나가 빠지면서 지금 모든 사람이 떨어질 그런 위험입니다. 그래서 다시 put it back in, put it back in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이죠? 다시 집어넣어봐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put it back in, put it back in. 그랬더니 애니가 얘기하죠. I'm trying, 나 지금 애쓰고 있다고요. I'm trying, I'm try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금 하나가 빠진 상태예요, 벌써. 그리고 나서 지금 막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Stop moving around! 이렇게 얘기했어요. Stop moving around! 무슨 뜻이죠? Stop moving around! 둥글게 움직이다가 아니에요. Moving around는 막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Stop moving around! 가만히 있어! 라는 뜻이에요. Stop moving around! Stop moving aroun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두 개 남아있는 것도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Annie, how close is the wall? 이렇게 얘기했어요. How close is the wall?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How close is the wall? 벽까지 얼마나 가깝니? 라는 뜻은 뭐죠? 그 안전장치를 꽂을 지금 암벽과 얼마나 가깝니? 라는 뜻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서 벽은 그 암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암벽과 얼마나 가깝니? 라고 아빠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패닉이 됐죠?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줄이, 이 두 명이 묶여있던 줄이 풀려요. 그러면서 이 두 명은 절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두 명과 엉켜져 있던 줄이 풀리면서 이 두 명은 절벽으로 떨어지고 이제 다시 애니와 아들과 그 다음에